내가 찾아 Hi, nice to meet you. I'm Jinun.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eongbok. Hi, nice to meet you. I'm Changmin in 2AM. Hi, I'm Zero. Nice to meet you. 저는 한국에서 이제 새로 나온 미스 A 신인이죠. 굉장히 퍼포먼스도 잘하고요. 라이브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굉장히 팬입니다. 저도 원래 가장 눈에 띄는 신인 중에서는 시스타가 제일 눈에 들어왔었는데 또 저희 JYP 자회사인 AQ 엔터테인먼트 미스 A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요즘 미스 A한테 눈이 좀 가더라고요. 네, 저 신인 그룹 같은 경우는 미스 A도 너무 잘하는 그룹이고 또 라이브도 멋있게 잘하는 그룹이지만 사실 이렇게 원조격으로 네. 원더걸스가 또 빠질 그렇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더걸스에 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더걸스 최고입니다. 저는 FX랑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FX에는 2PM 기쿤의 와이프인 빅토리아 양이 있고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는 권희의 부인인 가인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그냥 좋습니다. 좋다고 얘기하셔요. 네. 소녀시대는요? 네? 소녀시대는 거긴 제 부인이 없네요. 원더걸스는요? 원더걸스요? 그냥 가족이니까 패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밴드를 했었고 밴드고 굉장히 좋아해서 가수가 안 됐으면 아마 지금 밴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가수가 안 됐더라면 뭐 그래도 이쪽 업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뭐 가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보컬 선생님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선생님. 저는 아마 패션 디자인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권희가 네, 굉장히 네, 정말 저희가 이제 또 미국에서 원더걸스와 함께 투어를 끝내고 저희는 이제 싱가포르 가서 저희 2AM의 쇼케이스를 여는데요. 그렇죠. 가끔 인터넷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되게 거대하게 저희 그 광고도 나가고 와. 있고 쇼케이스가 되게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정말 매우 긴장되고 매우 설레고요. 또 긴장도 되고 또 싱가포르 팬분들 만날 생각하니까 아주 설레입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LA에 갔을 때 식스플렉스라는 그 놀이기구 놀이동산에 갔었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 재밌게 놀이기구 타고 놀아서 그 기억이 굉장히 크네요. 두 시간 만에 기구 다 탔나? 네, 그렇죠. 거기 있는 기구를 되게 짧은 시간에 다 탔던 기억이 나요. 아, 저희 앨범 저희 앨범은 올해 가을쯤? 네.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새 앨범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2AM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